기억이 끊김, 그렇게 상들, 기막히게, 허망하게. 우리한텐 그렇다 치고 진원이한테 얼마나 표독스럽게 구는지 보고 있는 내가 다 민망하더라니까. 진원이 완전 박살났어. 아무 말도 못하고 서서 초전박살, 개박살, 개쪽에 개망신. 완전히 빚 좋은 개살구 돼버렸어, 개사랑은 이제. 공갈빵 알지? 속은 텅 비고 겉만 부풀어 있는 딱 그거야. 사랑이 공갈이 되는 게 한순간이더라니까. 정말로 연기처럼 사라지더라. 차라리 잘 됐어. 지 마누라가 저렇게 학을 떼는데 지도 놓겠지, 이젠. 평생에 가슴에 껴안고 살까 봐 노심초사했는데 징글징글 이번엔 끝이 나겠지. 끝이 보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. 지치고 꺾이면 너한테 정착할 거야. 근데 그때 그 사진 정말로 네 짓이야? 네 동생이 엿먹이려고 사람 시켜 찍고 뿌리고 그런 거야, 너? 글쎄요. 기억이 가물가물. 어제 일도 깜빡깜빡 기억을 못해요, 요즘 내가. 천천히 생각 좀 해볼게요. 내 짓인지 아닌지. 나 좀 봐. 앉아! 아우, 큰 눈으로 째려보니까 두 배나 더 기분 나쁘네. 광고시 한 곳 나와요. 째려보지 말고 웃는 연습해요. 웃는 연습. 어? 저걸 그냥. 그런 줄도 모르고 생사람 잡고. 어떻게 그런 짓을. 진원이한테 다 이를 거야, 내가. 진원 선배 죄책감만 더 커져요, 어머니. 도혜강 씨, 선배 버리기로 결정했나 본데 선배가 버림받게 그냥 놔두세요. 그래야 끝나요, 어머니. 알아. 결국 버릴 거면서. 결국 이럴 거면서.